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국의 탑박진입니다. 그럼 이번입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를 딱 보고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를 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국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몽땅 다 실제 공무원 국어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 뭐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냐면은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아닙니까?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그럼 이거에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최소한 찾으시고요. 어차피 정서 및 태도라는 것은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아하, 상황을 염두하시면 어렵지 않게 반응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프리법입니다. 어차피 정서 및 태도 문제가 나왔다. 그럼 상황 찾아라. 이런 것들이 풀이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고민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정서 및 태도 실제 수험생들에게 현장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서가 뭐게? 태도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최소한 정서가 뭐다, 태도가 뭐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정서란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입니다. 이게 정서야. 태도는요,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 자세 또는 대응 방식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정서고 그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나 기분인데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이죠. 그리고 심리적 자세는 대응 방식입니다.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서 및 태도를 물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상황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최소한 정서 및 태도 문제는 뭘 찾아라? 상황을 찾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밑에 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시입니다. 맞죠? 서시, 윤동주님의 서시이고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 5회부터 8회까지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 1행부터 8행, 그리고 9행 사이는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앱세이는 바라보니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는 결벽증을 부각시킵니다. 9행은 어두운 시대 상황과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서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도대체 이 윤동주의 서시라는 요 문제를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 그러니까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니까. 이런 것들은 정서 및 태도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또는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는 결벽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서 및 태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두운 시대 상황과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어떻게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정서 및 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굳이. 됐죠? 아무튼. 자, 그러면 교재하고 왔다 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1행부터 4행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다시 제가 지문을 여기다가 띄워드리고 선택지는 여러분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미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화자는 뭐 했다고요? 소망했다고요. 나는 입세에는 아주 조그만 개인적인 시련에도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시간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과거라고요. 과거. 이랬습니다. 이건입니까? 그랬을 때 1번 선택지 다시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맞다. 이렇게. 2번으로 갑니다. 5행부터 8행까지는 미래 삶에 대한 화자의 신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뭐 하겠다.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바로 여기까지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미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거 사랑하겠다고 걸어가겠다고 이게 미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 아닙니까? 그래서 2번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8행이고요. 이게 9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관과 객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라는 것은 화자의 현실인식, 이런 현실이라고요. 앞에는 화자의 주관 맞죠? 뒤에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니까 이건 객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맞는 말이죠. 다시요. 자, 바로 여기까지는 화자의 주관이죠. 얘는 객관 아닙니까, 이거?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고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때의 바람은요, 우리 민족 전체의 시련이라고. 우리 민족 전체의 시련, 민족의 시련이고요. 앞에 있는 바람은 뭐였습니까? 화자가 전 개인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시련.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개인적인 시련, 하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시련. 분명히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맞는 말이죠? 4번, 입세이는 바람은 아주, 이건 맞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입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아주 조그만 실험인 역경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게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는 결벽증을 부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몇 번? 5번인데 잘 보십시오. 어두운 시대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비관적으로 표현? 이겁니다. 이거 부행이. 어두운 시대 상황과 오늘 밤 바람 별 그랬을 때 이때의 바람이나 밤은요 진짜 부정적인 현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이시는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는 과거였죠. 그 다음은 미래입니다. 사랑하겠다고 나의 주어진 어떤 소명이 있으면요 그것을 걸어가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재로 넘은 거죠. 현재로 넘은 거죠. 현재가 이래. 앞으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나는 철저하게 어떤 죽어가는 것들을 몽땅 다 사랑할 거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라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틀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 웬만큼 본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충분히 여러분들 윤동주의 서시 정도는요 다 배우고 읽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문학?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 제가 만든 교재 안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낯이 익은 작품들, 배운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앞에서 제가 개념 설명했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용어만 딱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상정개 방식에서 선경후종, 뭔 말인지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념을 싹 정리하고 지금 문제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문제 유형에서는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법까지 공부를 하시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작품을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어디?
이 교재 안에 있는 것 정도만 공부하시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출제될 거고 중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연습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수 및 태도 문제인데 자, 합니다. 이거 구전시가죠? 시조네 시조. 문제는 어떤 식의 문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 리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밑줄 기억부터 시작해서 밑줄 미음까지. 여기서는 리얼까지 있으니까 밑줄 기억부터 시작해서 밑줄 리얼까지. 액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문맥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정서 및 태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잡아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밑줄이 이렇게 거져 있으니까 설명하고 선택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성훈님의 시조. 말이 없는 청산. 모양이 없는 유수, 흐르는 물입니다. 값 없이 주고 살 수 있는 청풍. 임자 없는 명월입니다. 그럼 네 개 있죠? 동그라미 네 개. 몽땅 다 자연입니다. 이 동그라미 네 개 몽땅 다 공통점 뭡니까? 다 자연입니다. 이 가운데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병이 없는 이 몸. 뭐 하면서? 걱정 없이 늙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늙으리라 소망이죠. 이렇게 하겠대. 결국 화자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럼 선택지 어떻게 써 있는지 봅시다. 자, 1번으로 합니다. 자, 1번 선택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잊고 살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잊고 살겠다는 달관. 여러분들 여기에서 달관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병이 없는 나 아무런 걱정 없이 늙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늙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달관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초연한. 그래서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잊고 아 그러고 보니까 걱정이 없이 걱정을 잊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충분히 1번 지울 수 있고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맹사송님의 강호사시가 아마 여러분 이 작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강호라는 것은 자연입니다. 예, 계절 뭐가 됐다고요? 가을이 됐다고요. 고기마다 통통하게 살쪄 있습니다. 소정이라는 것은 작은 배야.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그물을 흐르게 띄워 던져두고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정확히라도 시원합니다. 이 몸이 이렇게 소일거리하며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뭐 하면서 지낸다고요? 소일거리 하면서 지낸다고요. 손님, 소일거리가 뭡니까? 이게 소일거리죠.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그물을 흐르게 띄워 던져두고 뭡니까? 고기, 잡이. 그러니까 이때의 소일거리라는 것은 결국 고기잡이입니다. 고기잡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은혜로? 임금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 속에서 소일거리하며 즐기는 즐거운 삶 이 정도 내용을 잡으시고요. 자, 2번으로 합니다. 자연 속에서도 임금님을 잊지 않는 맞죠? 자연 아닙니까? 소일거리 하는 거 누구의 은혜래? 임금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2번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입니다. 그들의 석하면은요. 초야 자연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생명체 누구? 화자. 화자입니다. 화자. 이렇게 산들 어떻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물며 천석고황을요. 천석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연의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천석이라는 것은 샘천자에다 돌석자 아닙니까?
고황이라는 것은요, 고칠 수 없는 아주 큰 병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동별곡을 배우셨으면요, 관동별곡에 첫 번째 강호의 병이 깊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한자로 천석고황하고 연하고질입니다. 이 둘 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고치겠다는 겁니까?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답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유유자적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봐라. 작품이 다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작품이 다 비슷합니다. 잘했을 때 한번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천석구왕을 고치지 않겠다고. 결국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맞다. 넘어갑시다. 합니다. 자, 실제로 이왕의 도산 12국이라는 이 작품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 맞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왕의 도산 12국은요, 작품이 12개죠. 그 중에 앞에 6곡을 전 6곡이라고 하고요, 뒤에 6곡을 후 6곡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전 6곡을 뭐라고 나뉘는 것을 언쥐라고 하는 거고요, 후 6곡을 뭐라고 합니까? 언학이라고 합니다. 언지라는 것은 결국 어디 있는 이야기?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언학이라는 것은 학문 수양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산 12국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왕님의 도산 12국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로 설명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작품 들어갑시다. 고인도 날 못 봤대. 이때 고인은요, 옛날 사람. 날 못 봤고 나도 옛날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도 여던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고전 시각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니다, 니어다, 니에다는요 가다 또는 살아가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전 시각에서 니다, 니어다, 니에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요 가다, 가다로 해석되지 않으면은요 살아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요 한 90%는 맞습니다. 됐죠? 아무튼 고인을 못 뺏어도 여던 길이라는 것은 뭐야? 고인이 가던 길이죠.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결국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인이 갔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얘가 좀 어려워. 가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됐죠? 그럼 4번으로 합니다. 옛사람을 따라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따라 뭐하겠다? 학문을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답이 적절하지는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내용을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자, 나머지 보시고 발성 및 표현법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개념 알고 있어야죠.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념 표현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은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반어법이야. 반어법. 상당히 반어법 잘 나옵니다. 근데 반어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뭔지 안다면 이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개념 표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했죠. 용어 좀 확실히 알아달라고. 용어를 알고 이것을 어디 속에서만? 지문 속에서만. 본문 속에서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끝납니다.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시가 딱 나왔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역설법 나옵니다. 자, 봅시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물은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뭘 봐라?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그럼 여러분은 뭘 깨달을 것이다? 얻는다는 것은요, 잃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뭘 보라고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라고요. 이거 색채의 대비 맞죠? 그런 것들도 눈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은 이 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파밭이야. 파밭. 이게 파밭입니다. 그렇죠? 파밭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현재 화자가 어디 있냐면요. 파밭에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파밭가에 돌아갔으니까. 파밭에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파밭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밭에 있어? 그럼 결국 화자는 뭘 볼까? 파를 보겠죠? 파밭이니까. 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자인 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파는 어떤 파야? 다 자란 파. 이게 붉은 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밭이라는 것은요. 공간에 이렇게 한정돼 있죠. 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밭에 정말로 다 자란 파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죠. 왜? 실제 다 자란 파가 있으면요, 앞으로 자랄 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붉은 파가 되는 겁니다. 아, 푸른 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가득한 상황에서 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라기 힘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푸른 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정답은 붉은 파를 다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막 자라는 파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무언가를 잃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년의 제일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얻는다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다?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역설이죠. 이게.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해 볼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데 여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학생은요. 이렇게 마음의 방이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방 안에 어떤 남자가 삐약하고 들어온 순간 다른 남자가 이 마음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방이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이 남자가 이미 식은 사랑이야. 깨진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깨진 사랑을 즉 이 남자를 방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요 남자가 이 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잃어야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최소 뭐 해야 된다? 잃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역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 시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 들어갑니다. 먼지에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똑같습니다. 구조가. 뭘 봐라? 붉은 파밭에 있는 푸른 새싹을 봐라. 푸른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뭐 해야 된다? 붉은 파를 다 뽑아야 됩니다. 즉, 얻는다의 의미는 뭐다? 잃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역설법. 무언가를 잃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지 세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됐죠? 그런 것들. 자, 넘어갑시다.
새벽에 준, 주로라는 것은 아침이 있으리거든요. 우리 대낮에 지나도록 말하지 않고 젖어있 듯이. 묵은 사랑이 너의 뉘우치는 마음 한복판에 젖어있을 때 뭘 봐라?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그럼 뭘 깨달을 수 있다?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뭐 요 정도 시. 시 자체는 요 정도고요. 잘 보십시오. 문제는 어떤 문제? 뻔하지 않습니까?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를 이렇게 밑줄을 걷습니다. 원래 실제 이 시가 나오면 다 고백이 안 물어봅니다. 무슨 법? 역설법. 얻기 위해선 최소한 뭐 해야 된다? 잃어야 됩니다라는 무슨 법? 역설법이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뭘 묻는 겁니까? 기후 나타난 피온 기법과 이질적인 거라는 것은 역설법이 아닌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1번으로 합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를? 찬란한 슬픔. 이게 역설이죠. 모란이 피기까지 내십니다. 역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역설법입니다. 깊이 깊이 새겨지는 너의 이름이야. 너의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시고요. 이거 역설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이거 역설입니다. 몇 번?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 5번은 무슨 법입니까? 반어법입니다. 요공들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모두 뭐한다? 공장으로 간다. 굉장히 예쁘게 쓴 것 같죠? 근데 실제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게 삽니다. 이거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희고 아름다울까? 하도 공장에서 일하니까 햇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여공들의 삶이 뭐하다? 힘들다야. 그것을 반대로 희고 아름다우며로 표현한 겁니다. 반어법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답은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연습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꽤 전에. 뭐에서? 시상전개방식, 시간의 흐름에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규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꽤 많은 시들이 있거든요. 꽤 많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작품만 이렇게 완벽히 공부하시면은요, 웬만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문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고, 솔직히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이 시를 설명할 땐 이런 것들 제목 설명하지 않았죠? 질문 한번 해볼까? 제목이 뭡니까?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에 나는 계속해서 뭘 기다려? 편지를 기다리죠. 와, 안 와?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것을요, 실제 정서 및 태도 쪽에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화자인 내가, 그럼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만이 기다리다 라는 정서 및 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뻔하죠. 뭐 이별.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기다림 또는 그리움 또는 슬픔이라는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됐죠. 주제는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나 봅니다. 이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밑줄은 이겁니다.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기다려봤습니까? 행복하디?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법입니까? 이거. 이거 반어법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어법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찍는 겁니다. 이거. 됐죠?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한다면 이거는 반복이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이거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단무지는 뭐 특별하게 어떤 표현법이 있다 뭐 이건 아니네. 아무튼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번? 4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를 한번 봐드릴까? 한 번 나온 것은 충분히 두 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쟤는 저녁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렇게. 날 좀 하늘에 별들이 부르셨습니다.
이때 별이 못 가. 님. 보이지 않습니다는 것은 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 말입니다.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서 저무는 섬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걸 누구나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뭐한 거야?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한 거야? 슬픈 겁니다. 이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외로운 사람들은요,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을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이거 한다고요.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대. 아니죠. 얘가 훨씬 더 좋죠. 기다리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그 행복이 훨씬 더 크겠죠. 이것을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괜찮습니까? 방어법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어갑시다. 시상 전개 방식도 실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개념표로 설명했죠. 원래 나옵니다. 시상 전개 방식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질구레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개념을 완벽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뭔 말인지 최소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시상 종의 방식은요, 수미상관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입니다. 이게 나와 당신의 관계죠. 나는 이제부터 뭐야? 나룻배야. 당신은 행인.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당신은 행인이래. 그 당신은 나, 뭡니까? 나룻배를 짓밟습니다. 당신은 나를 짓밟아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고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여트나 급한 요리나 늘 건너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와 당신의 관계는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 아닙니까? 나는 우선 당신이 나를 뭐합니까? 짓밟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서 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됐습니까? 당신이 안이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밤이나 낮까지 당신을 늘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우리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압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내용은 간단하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당신을 기다린다고. 당신이 나에게 오면요, 당신을 어김없이 안고 물을 건너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신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도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나는 당신을 뭐 끊임없이 사랑하고요. 계속해서 안고 포용하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나는 나로 빼 당신의 행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미상관법.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미상관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강조, 두 번째는 균형, 세 번째는 완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밑에 보겠습니다.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물었네. 1번 높임법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높임법 있습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서술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보지 말고 그다음.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건너갑니다. 높임법 맞죠? 이거 합쇼찬입니까? 됐죠? 그러니까 높임법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각적인 표현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이 2번이고요. 수미상관법 분명히 있습니다. 지울 수 있고요. 두 제재의 속성. 두 제재가 뭡니까?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이 이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상 전개 방식은 늘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연습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실상 전개 방식을 대놓고 물어볼 수가 있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선 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용래의 저녁 눈이죠. 그럼 결국 화자인 내가 뭘 본다? 저녁에 내리는 눈을 보는 겁니다. 괜찮죠? 출발.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요.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요. 조랑말 말굽 밑에 붐비다. 여기에 붐비고 여기에 붐비고.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요. 염을 써는 소리에 붐비고.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요. 변두리 빈터만 다니면서 붐비고.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여러분 눈을 보셨죠? 내리는 눈. 여기를 봐도 눈이 내리죠. 조기를 봐도 눈이 내립니다. 산을 봐도 눈이 내리고요. 지붕을 봐도 눈이 내리고요. 화자도 마찬가지겠죠. 늦은 저녁 때는 눈발이 어디에? 말집 호롱불 밑에서 내린다고요. 조랑말 말고 밑에서 내린다고요. 염을 써는 소리에도 예를 들어서 그 소리라고 한다면 청각의 의미죠. 근데 거기에도 눈이 내린다고요. 변두리 빈틈만 다니면서 또 분비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뭡니까? 시선의 이동이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시선의 이동. 즉 여기 바로 뭡니까? 시선의 이동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박용래의 연시라는 작품이거든요. 연시? 감. 그냥 감.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여름 한낮 비름잎에 꽃은 땡볕이 이웃마을 돌담 위 연시로 읽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이거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지만이 감히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 볼 서리에 묻고 깊은 잠을 자다가 눈 오는 어느 날 깨어나서 제상 아래 심지 머금은 종발로 빛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연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정도의 시상 전개 방식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 그 다음 설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눈 오는 어느 날도 있고요. 이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즉 시간의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은요. 시선의 이동이고 두 번째 작품보다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 이 두 개 다 몽땅 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했는데 맞죠? 분명히 시상 전개 방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입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감사한데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감사.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거 설명했죠.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뭐냐면 이거. 이게 작품입니다. 왼쪽 작가. 위에 시대. 오른쪽에 독자.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묶어서 뭡니까? 외재적 관점. 기억나죠? 외재적 관점이고 요 친구만을 가지고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입니다. 내재적 관점. 됐고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가는요. 표현론적 관점. 시대는요. 반영론적 관점. 독자는요. 효용론적 관점 또는 수용론 괜찮습니다. 이때 이 말이 바뀐다 그랬었죠. 뭐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공무원 국어에서는요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유와 감상은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물론 이거 아니더라도 그럼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는 대놓고 무서웠죠. 내재적 관점. 그러면 이 내재적 관점을 적절한 것을 푸는 방법 뻔하지 않습니까? 뭘 주면 돼? 외재적 관점을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She in 외재네. She in 이것도 외재네. 4.19 혁명 이건 시대죠. 띡띡띡 단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요, 이거는 작품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선택지에서 외제를 지우고서 나머지를 답으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가 중요합니다. 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점층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반복과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한다? 눈이 살아있다고 끝입니다. 됐고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맘 놓고 기침을 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이 기침을 하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마음속에, 가슴속에 뭐가 있어? 더러운 카레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더러운 가래를요, 몸 밖으로 뱉고 싶어. 뱉고 싶습니다. 소망이거든요. 뱉자. 그랬을 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기침을 함으로 해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침을 하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 자기 정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정화. 됐죠? 그러니까 왜 기침을 하자라고 했을까라는 건 결국 뭡니까? 몸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몸 밖으로 뱉고 싶습니다. 뱉어야 됩니다. 그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됐죠? 자, 한번 더. 눈 들어보라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라고, 두 번째는 눈에게 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중의적 표현입니다. 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두 번째 이유는 의미는 이유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뭐 기침하자 끝. 됐죠? 세 번째는 매달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 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침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이게 온갖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인 겁니다. 마음껏 뱉자라고 합니다. 결국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뭘 통해서 기침을 함으로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고 싶은 그런 게이 작품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이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 하얗다의 속성을 이용해서 순수함이나 순결함을 끄집어냅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 지우고 자, 다시 필기를 해드리면 이 시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은 온갖 깨끗한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눈이 있겠죠? 오른쪽은 기침과 가래 정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기침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화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더러운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자, 눈은요. 깨끗한 겁니다. 순수함. 순수함. 없습니다. 순결함. 이 친구는요. 비순수? 여기다 그냥 비자만 써볼까? 비순수. 비순결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깨끗한 거. 얘는 더러운 거. 얘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순수한 마음. 얘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나쁜 마음들을 몽땅 어디 속에?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의 내용이고요.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곳곳에서 느껴져. 근데 실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이것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과감히 지우고 단몇 번? 2번이라는 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동동이네. 2011년 법원주 9급 문제인데 님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
시적 화자의 태도나 감정에 일관된 흐름을 찾기 어려워 달을 중심으로 한 풍속에 맞추어서 연인의 연정을 노래하고 있어. 설문가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구도. 이거는 진짜로 이 작품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작품들은 이런 꼬박꼬박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라는 것은 이게 동동이거든요. 동동. 고려, 가요, 동동.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거. 일단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빠르게. 정월의 날인 물은 이게 신의 물입니다. 정월에 내리는 물은 신의 물은 얼려 또는 녹으려한다는 것은요. 정월이 됐으니까 즉 봄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녹아가는 모양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고 누리에 쓴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난 몸이. 이거 몸은 나거든요. 홀로 살아가는구나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자 신의 물은요. 서서히 녹아갑니다.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날인물은요. 날인물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자연물. 신의 물, 자연물 아닙니까? 몸을 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인간. 그럼 자연과 인간의 대비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자연과 인간의 대비. 대비는 강조입니다. 뭐를 강조한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의 원관님 이게 님입니다, 님. 왜 하필이면 님을 등불에 비유했을까? 등불은요,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죠. 그리고 항상 우리 인간들이 이 등불을 높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님 뭐다? 높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아무튼 만인을 비추실 지지는 모습입니다. 모습 이시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고요. 3월이 되면서 핀 만춘이라는 것은요. 봄균이 가득한 그런 봄에 달래꽃 이것도 원관님의 님입니다. 진달래꽃. 빼어난 님의 모습이죠. 남이 부러워할 지지런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나 여기나 몽땅도 뭡니까? 님짱입니다. 님에 대한 예찬입니다. 님에 대한 예찬 이렇게. 님에 대한 예찬.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4월입니다. 4월을 아니 잊고 오셨네. 꽃꼬리 세요라는 것은 꾀꼬리 세요. 무슨 일로 녹사님이 녹사라는 것은 님의 벼슬입니다. 님이야.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오지 않는 님을 원망 이거거든요. 오지 않는 님을 원망. 자, 그랬을 때 그 원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연과 인간을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연과 인간의 대비인 거 이해하시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4월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보는 자연물은 다시 찾아왔죠. 근데 인간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요. 뭐하고? 정월령. 1월령이죠. 그리고 4월령. 표현법이 똑같습니다. 뭐? 자연과 인간의 대비입니다. 이게 자연과 인간의 대비.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5월 5일에 수린날은 단오입니다.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서 바칩니다. 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죠. 이때 이 약이라는 친구는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나타냅니다.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 이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님의 뭘 기원하고 있습니까?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됐죠? 6월 들어갑니다. 6월 보름에 아 벼랑에 버려진 빛. 이게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관님이 나야. 됐죠? 돌아보실 님을 저 꿈이란 것은 잠시나마 따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 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거겠죠. 그게 6월의 눈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님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 영원히 기다리겠다? 이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정어는 뭡니까? 혼자 지내는 외로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님짱. 님에 대한 일천. 세 번째는요. 오지 않는 님을 원망. 그렇죠. 4월은요. 5월은요. 장수기원이고요. 6월은요. 나를 버린 님을 사모함 이겁니다. 그랬을 때 기다림의 의지는 없는데 답이 그래서 1번이고요. 2번으로 합니다. 실제 과정의 태도나 감정이 일관된 흐름 없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분명히 정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분명히 달을 중심으로 한 풍속에 맞추어서 여인의 연정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됐고, 수린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우. 그런 것들이 세시의 풍수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고독한 처지 맞죠? 어디서? 정월령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의 물과 화자를 대비시켜서 됐습니까?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 문제 답몇 번?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이 1번이다, 맞췄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작품을 읽어내야죠.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고전시가 매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고전시가 꼬박꼬박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조가 많이 나오죠. 시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고전시가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현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해편이라 한다면은요, 문학, 비문학,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렵지 않게 충분히 나라 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은 자, 다음 시간 오 문제 꽤 많죠 여러분들? 문제를 싹다 풀어보시면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소설, 현대 소설, 그다음에 고전 소설이 들어갈 거니까 자,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